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우리 1년 중에서 가장 마지막 과정인 실전 모의고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회고, 이제 딱 6번만 우리가 실전처럼 시험을 보고 나서 여러분께서 정말 실전 시험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1회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시험이 전범위로 나가게 되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파이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파이널 안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자,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D-Day가 56일이에요, 56일. 그러니까 약두달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파이널 때는 60일이 살짝 넘어서, 자, 우리 항상 수능 때도 그랬죠. 60일의 전사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한두달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달 최대한 막판 스퍼트를 정말 정말 잘 올려야 되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자, 지금은 이게 더 넘었을 텐데, 약 3,000명 정도 돼요. 지금 2차 접수 인원이. 근데 제가 작년에, 제 자료를 봤을 때, 작년에는 2차 접수 인원이 약 2,000명 정도 되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1년 만에 1,000명이 늘었다. 자, 그래서 매년 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주셔야, 내년에는 더 인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두달 남았고, 내년에는 더늘 거니까 올해 끝내자라는 마음인 거. 이거 보고 아 올해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내년에 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오늘부터 전범위로 나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누적 회독을 하셔야 돼요. 누적 회독. 그동안 사례형 모의고사 때는 우리가 진도별로 나갔어요. 진도별로 나갔지만 지금 전범위 모의고사부터는 자, 누적 회독을 하셔야 되는데. 뒤부터 역산을 하시면 돼요. 뒤부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뒤부터 역산을 해서, 우리가 10월 7일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일찍 가셔야겠죠. 일찍 가서 내가 시험 보기 전에 1시간에 딱 전회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바르는 거죠. 되게 급하게. 그 전에, 하루 전에 공부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서 그냥 눈에 바르는 거. 하루 전에 전 과목 보고, 이틀 전에 이틀을 나눠서 전과목 회독하고, 3일을 나눠서 전과목 회독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회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적해서 계속 회독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주 안에 1회독할 수 있게, 2주 안에 1회독할 수 있게. 지금 여러분이 한 이쯤 되셨으니까 약 3주 정도, 그러니까 사례형 모의고사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 3분의 1씩 쪼개서 누적 회독을 이제 시작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실전 모의고사 1회, 실제로 실강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들으시는 분들, 1회, 2회, 3회 때는 당연히 전회독이 안 되니까 못 쓰죠. 당연합니다. 다섯 문제를 다쓸 수가 없어요. 목표는 뭐냐? 실전 모의고사 4회, 5회. 우리가 이제 6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5회, 6회 끝날 때까지는 전체를 다쓸수 있다는 걸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지금 당연히 못 쓰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도는 별개고 내가 나만의 진도로 누적 회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누적 회독 수와 전체 모의고사를 볼수 있는 회차가 한 5회, 6회쯤에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전체를 다쓸수 있다는 걸 목표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때 쭉 스퍼트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벌써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을 뽑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회독을 엄청 올려주셔야지 합격으로 갈수 있는 이제 시험의 특징입니다. 자, 이때가 왜두달 전이 정말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다른 시험과는 너무 달라요. 행정사 시험이. 우리는 계산 과목도 없어요. 보통 법전이 주어지지 않는 시험은 계산 과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학하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공부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한번 공부하면 휘발성이 좀 낮아요. 잘 까먹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법전이 없는데 계산 과목도 없고 전체가 암기 과목이니까 휘발성이 정말 미친 듯이 빨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휘발이 되지 않게끔 회독 수를 엄청 늘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그래서 막판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는 내가 외우는 것을 체크하는 기준으로 삼아주시고 마지막에 회독 수를 최소 7회독을 잡아주시고 이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질문 게시판에도 이제 다 눈물 받아요. 다. 어떡하죠? 안 헤어집니다. 눈물 바다고 지금도 제가 1회 강의실 왔는데 표정이 매우 안 좋아요. 너무 심각해요. 근데 너무 당연한 게 이때 당연히 안 써지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10회, 작년에 10회 합격생 이제 두 분, 여자분 한 분, 남자분 한 분, 한 분은 유해생이었고 한 분은 동차생, 여기서 실강하신 분들
연락을 가끔 하기 때문에 오늘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어땠냐? 도대체 이랬다 어땠고 몇 문제를 썼고 언제부터 써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일단 동사생분 자 동사생 기준에서 사무관리 일단 말씀을 드리면 1회, 2회, 3회까지는 한두 문제 썼어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를 못 썼다가 아니라 한두 문제 썼어요. 그 나머지 아예 못 썼다. 동사생이었고 이분은 전업이었어요. 전업인데도 이렇게 된 거예요. 1회, 2회, 3회까지 한두 문제밖에 못 썼다. 그리고 4회, 5회 마지막 이때 5회 모의고사였거든요. 이때는 5회 때까지만 해도 한 문제를 아예 못 썼다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그냥 계속 꾸준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분이 사무관리를 50점을 넘었어요. 되게 잘 보셨고 실무는 더 심각했대요. 더 못 썼다. 근데 이제 민법이나 절차는 어느 정도 틀이 있기 때문에 아예 백지는 아닌 거죠. 그래도 뭐라도 쓸 수 있는데 사무관리 실무 기준으로 그러니까 백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픈북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제 유해생분은 좀 확실히 달랐어요. 다르긴 다르다. 다 쓰긴 썼대요. 다 쓰긴 썼다. 다 쓰긴 썼는데 이제 완벽하게 쓴 건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어디서 끌어오는 식으로 해서 다 채우긴 채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분 기준으로 동사생이고 이분이 전업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1회, 2회, 3회까지 한두 문제만 썼지만 포기하지 않고 쭉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충분히 50점 이상 합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는 마지막까지 쭉 가고 이제 포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때 멘탈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몇 년 차가 됐잖아요. 강의를 한 지. 이때 엄청 많이 포기를 하세요. 딱 이 시험 두 달 전에 미친 듯이 포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심리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이 이제 회피. 그러니까 회피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 도망가고 싶은 심리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리셋 증후군이라고 해서 아, 내가 1년만 더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회피든 리셋이든 결론은 뭐예요? 아 일단 올해는 포기. 완전 포기 또는 올해는 경험 삼아 보고 내년에 공부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많이 나와요. 자 이거는 이제 왜 안 되냐. 이 시험은 변수가 굉장히 많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1년 더 한다고 해서 내년에 더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년에 갑자기 사람이 너무 많고 내가 공부한 과목에서 내가 너무 못 봤고 아니면 논점을 하나 실수로 틀렸다든지 변수를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절대 이 단어는 없어야 돼요. 머릿속에 없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내년 1년 기회가 있다라고 해서 내년에 시험을 보면 유해생분들은 지금 공감하실 텐데 심리적인 부담감이 엄청 커요. 유해생이 되면은 동사생과는 다르게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공부가 더 안 돼요. 더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리셋을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안 되고 회피, 무섭다. 이것도 안 되는 게 여기서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합격하신 분들, 다른 자격사도 그렇지만 어떤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은 이 마지막 두 달의 멘탈을 끌고 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고 스스로도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멘탈을 이겨내고 이 시험을 붙었다라는 그 자부심과 성취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 두 달 과정이 멘탈 싸움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공부는 다 많이 됐어요. 이제부터 회독하는 싸움, 근데 멘탈을 잡으면서 회독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때 진짜 많이 포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내년 1년 한다고 이 시험은 실력이 더 나아지는 시험이 아니고 휘발성이 더 강해지고 내년에 개정되면 어떡할 거야. 다시 공부해야 되죠. 내년에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 민법 실수로 내가 논점 잘못했다. 그러면 끝났어요. 그럼 1차부터 다시 봐야 돼요. 너무너무 변수 많기 때문에 지금 소중한 기회가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올해 봐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지 지금부터 막 그 다음 시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2차 보시는 게 누구에게 1차 떨어지신 분들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기회인데 지금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안 죽어요. 죽었다 생각해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그 동창 여자분도 한 징징하셨어요. 어떡하지 안 외워진다. 다 합격하시기 때문에 멘탈을 잘 잡고 끝까지 내가 가겠다. 그것만 잡으면은 이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그래도 멘탈이 터진 우리 강평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관리로 이제 랜덤하게 문제 1번부터 문제 4번이에요. 물론 실제 문항수는 5문제지만
문제 1에 물음 1, 물음이 있죠. 자, 이것도 답안지 쓸 때 잘 작성하셔야겠죠. 문제 1에 물음 1, 물음이도 잘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안 관련해서 살짝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점을 할 때 이제 온라인으로 채점을 하실 수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실전 모의고사부터는 답안에 올라갈 때 옆에 첨삭 배점이 전 과목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답안지에 문항별로 여기가 몇 점인지 뭐 2.0인지 2.5인지 문항별로 지금 답안이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최고 답안과 비교하셔서 이제 셀프로 첨삭을 하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채점 점수 같은 경우에는 20점씩 5문제면 100점이죠. 실제로 100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논술형 시험이니까. 그래서 제 과목에 같은 경우에 20점 배점이지만 제가 채점하는 최고 득점은 16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항변 점수를 아무리 합산해도 왜 사무관리로는 16점이지? 16점이 저는 최고 만점이고 실제로 제 수업을 듣고 제가 쓴 답안지대로 그러니까 핵심 요약집과 강평 답안대로 똑같이 외워서 똑같이 쓰신 분이 16점이 딱 나왔어요. 더 16점 넘게 하려면 양이 너무 많고 시간에 못 쓰고 시간에 맞추고 분량도 맞추면서 16점이 나오는 분량으로 제가 맞춰놓은 거니까 이대로 외우시면 이제 16점인 거죠. 그러니까 다섯 문제 중에 두 개는 내가 똑같이 썼다. 그럼 32점에 나머지는 만약에 다 지어낸다고 해도 40점 무조건 넘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16점이 만점이다. 자,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실강 분들은 보통 사례형부터 쭉 따라가셔서 그렇겠지만 지금 실전 모의고사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동사생 분들이 많을 거야. 동사생 분들이 사례 모의고사는 시간이 없고 기본이나 핵심을 듣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처음 들으시는 분이 좀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자, 혹시 몰라서 제가 답안 관련해서 공동주의사항도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문제 1, 문제 2 표시 당연히 해야 되죠. 지금도 제가 지금 6회, 7회 채점할 때도 문제 몇 번인지 표시를 안 한 분이 있어요. 자,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빵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사항인데 이거 꼭 챙기시면 되고 제가 7주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시간이 그렇게 없는 게 아닌데도 문의를 엄청 많이 쓰세요. 문의. 문제 1로 제발. 문제 1, 문제 2. 이거는 쓰는데 한 1초, 2초 차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1로 제발 써주시면 되겠고 자 끝에 원칙상으로는 문제 1 끝날 때는 뭐를 써야 되냐? 끝을 써야 돼요. 문제 2 끝나면 끝. 이하 여백은 모든 문항을 다 쓰고 나서 이하 여백을 쓰셔야 돼요. 물론 이걸 안 쓴다고 해서 감점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다 썼어요. 왜냐하면 봤을 때 되게 모든 걸 잘 지켰다.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썼는데 뭐 쓰시는 분도 있고 없으시는 분도 있지만 감점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 뭐냐? 이어서 다음 계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자, 일단 계속이라는 거는 이 답안지가 부족했을 때 새로운 답안지가 추가됐을 때 쓰는 게 계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가 여기에 있다는 걸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려고 계속 이렇게 쓰시고 막 화살표를 막 그려요. 여기 막 이어져 있다 이런 거를 저한테 막 친절하게 안 돼요. 이런 거는 쓰지 말라고 주의사항에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뭐 여기에다가 다음 페이지인 거 너무 알아요. 아는데 친절하게 계속 다음 이어서 점점점 막 화살표 이런 표시 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 표시하시고 문제 표시하시고 내용 쭉 쓰시면 되는 거예요. 쓰고 끝에다가 끝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쓰시면 되지 이어서 다음 계속 표시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답안지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사실상 양쪽으로 다 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줄이 막 그어져 있죠. 그럼 여기에 살짝 여백 있죠. 살짝 여백.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막 외운 두 문자를 막 쓰세요. 여기다가. 또는 몇 분을 푸는데 몇 분을 소요했는지 막 분을 쓰시거든요. 이런 여백에다가 어떤 특정한 표시를 하시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문제지나 연습지에다 하세요. 쓰지 마세요. 답안지 옆에다가 이런 빈 여백에다가 뭔가 표시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기본사항이죠. 검은색 펜으로 작성. 자,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검은색 펜으로 꼭 작성을 하시고 이제 모의고사 처음이신 분은 검은색 펜 3개 중에 하나 남들 다 쓰는 거 에너겔, 제트스트림, 사라사 중에서 손에 맞는 거 쓰시면 되고 자, 다섯 번째는 목차간 띄어쓰기.
자, 여기 띄어쓰기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붙여서 쓰시는 분 있어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문제 숫자 1번, 2번 이 정도 사이는 띄어주세요. 띄어주시고 만약에 문제 1을 다 썼는데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문제 2는 그냥 여기서부터 쓰면 되는데 한 페이지를 아예 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한 페이지 비우시진 마시고 그냥 이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 1을 쓰고 여기서 끝났어요. 문제 1이. 근데 문제 2를 여기다 이어서 쓰시는 분이 있는데 상관은 없지만 문제 2, 이 정도 분량은 다음 페이지부터 쓰시는 게 내가 시간 체크나 분량 체크하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권장상 문제를 이어서 쓰지 말자. 넘어가서 쓰자.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서 실제로 연습하신 분들은 자, 꼭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최종으로. 자, 그 다음 이제 강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지 함께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자, 문제 1은 물음 1과 물음 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음 2에, 1에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죠. 민원 신청의 의의와 신청 방법.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에 대해 약수를 하시고 뭔지 분명히 공부했는데 신청했을 때도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나오죠. 자, 이런 좀 기본적인 원칙 규정이 잘 안 들어옵니다. 자, 신청. 우리가 민원 신청은 문서로 하는데 그 문서가 전자문서 포함 우리가 분명히 엄청 공부했는데도 또 안 외워지죠. 이 굉장히 자괴감이 옵니다. 저도 당연히 다 못 썼습니다. 다 못 썼는데 정상 지금 다 쓰는 분은 이대로 시험장을 가셔야 되는 분이고 이제부터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원 신청은 문서로 해야 되는데 그때 전자문서를 포함해서 구술이나 전화로 할 수 있는 기타 민원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예외 규정으로 공부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민원 신청 방법 잘 쓰셨을 테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3번이었죠.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적 제출을 문서는 문서인데 전자적 제출, 즉 전자문서나 전자와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원칙 규정이고 다만에서 예외 규정으로 네 가지죠. 전자적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 못하는 예외 규정 네 가지를 내가 잘 썼느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자와 문서를 제출했을 때 그게 원본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진본성을 확인해야 되죠. 진본성 확인.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은 쭉 쓰실 때 기본적으로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해야 되고 신청 방법, 전자적 제출하는데 원칙과 예외 규정, 진본성 확인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충실하게 써주시면은 최종 점수가 이제 16점 나온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이제 물음 2로 가볼게요. 자, 제가 채점을 해보겠지만 간혹 물음 2라고 안 하고 문제 2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서도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물음 2를 봤을 때 설마 이제 논점을 못 잡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음 2가 제가 되게 풀어놨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요구하면 공동 이용돼서 본인 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뭐지 혹시 이건가? 네, 그게 맞아요. 그게 뭐예요? 민원인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제 풀어 쓴 거죠. 그 논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풀어 써도 명확하게 어떤 논점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A라고 찍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아 이거 민원인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 요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목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논점은 민원인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 요구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구를 했으면 2번 행정정보 보유 기관장이 정보 제공해야 되죠. 중요하죠. 정보 제공을 해야 된다. 자, 3번. 그럼 그 정보에 대해서 행정정보 종류를 이제 공표죠. 공표. 자, 네 번째. 보안 대책 및 실태 조사를 해야 되고. 자, 마지막. 그럼 이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정기적 공동 이용이 항상 그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또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목차만 일단 잘 써주셔도 지금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문제가 떠올랐을 때.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2번. 이제 바로 뭐예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같이 보는 거니까. 자, 문제 2번에서 발신명이 문서의 발신 방법.
그러니까 명의, 원칙, 방법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물어보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발신 명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했지만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자, 발신 명의 일단 원칙은 행정기관 장이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보조기관, 보좌기관, 세 번째 내부결제 문서에 대해서 발신 명의를 나눠서 쓰시면 되시고, 자, 두 번째 문서의 발신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발신 주체 어디서 보내는지, 발신 대상 어디로 보내는지, 그리고 재발신하는 경우 있죠. 우리가 이메일도 하면은 다시 보내는 경우,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발신 주체 어디에서 발신한다라고 하면 처리과에서 발신을 하는 거고, 자, 발신 대상은 직접 처리해야 할 행정기관에 발신하는 거고, 일단 크게. 자, 그리고 재발신하는 경우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그래서 지시가 있는 경우, 명칭 변경된 경우, 착오로 인해서 누락되거나 잘못 지정, 마지막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그래서 네 가지를 우리가 암기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안 외워지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 목차를 못 잡으면 내용이 안 나와요. 물론 공부할 때는 나 목차 안 외워도 내용 충분히 아는데요, 내용 쓸 수 있는데요 라고 하지만 실제 모의고사 보시고 시험장에 보시면 목차를 쓰고 내용 쓰는 게 훨씬 암기가 잘 되고 인출이 잘 돼요. 인출할 때. 그래서 지금이라도 목차를 잡으시는 게 나중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발신 방법 보시면은 발신 방법의 원칙은 이메일 생각해서 정보통신망으로 발신하는 것이 제 원칙인데, 그 밖에 우편 팩스 등으로 보낼 수 있고 중요하면은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사항, 발신 방법에 대해서 특이한 거, 행정기관이 아닌 자, 예를 들면 국민에 대해서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문서를 발신할 수가 있고, 이런 다 이메일 관련해서 우리가 정보통신망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안 유지와 관련된 적절한 조치도 있어야 되고, 애초에 그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 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 유지와 관련된 거는 문서 내용을 발신 방법 자체가 암호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특수한 방법으로 다섯 가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답안지가 왔지만 어쨌든 핵심 요약집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이 핵심 요약집에 형광펜 칠한 위치 있죠. 그 위치대로 이제 좀 기억이 나요. 외워질 때. 그렇게 계속 한 교재에다가 당권화를 시키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볼게요. 문제 3번. 자, 문제 3번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정책 연구 파트죠. 여기서도 연구 과제 선정, 이제 분서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찝어서 물어봤어요. 연구 과제 선정, 과제 담당관 업무, 그리고 중복 선정 금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약수를 하셔야 되죠. 첫 번째, 연구 과제에 대해서 선정한다라고 하면은 정책 연구 파트니까 중앙행정기관장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 연구과제는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구과제도 선정을 하고 과제 담당관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원칙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 생략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죠. 긴급한 경우랑 두 번째는 애초에 그 사업, 특정 사업의 일부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그런 두 가지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 담당관 업무를 보면 과제 담당관은 그 연구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수립, 시행하고 결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공개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과제 담당관 업무 네 가지죠.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과제 담당관 업무. 자, 마지막으로 연구 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라고 했을 때는 중복 여부의 판단은 원칙이 뭐예요?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중복 선정 금지, 금지죠.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중복되는 연구과제 선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였죠. 세 가지. 첫 번째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두 번째 학문적, 이론적 체계 구축이 필요한 거죠. 구분되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으로 정책 연구를 하는 경우, 세 가지 쓰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뭔가 기존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죠.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것을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중복 여부는 우리가 프리즘의 정책 연구 데이터베이스 DB 기능을 통해서 검토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쪽 절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문제 4번을 보고 이제 강평을 마무리해 볼 건데요. 자, 마지막은 지식행정 활성화. 자, 여기 뭐예요? 개정대 부분이죠. 지식행정의 개념 및 지식행정 활성화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첫 번째 지식행정은 행정 정보 경험, 지식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행정이 지식행정이죠. 개념을 쓰고 두 번째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자, 의의는 그럼 뭐예요? 이런 지식행정을 활성화하도록 행정기관장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추진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쭉 외웠었죠. 활성화 추진해서 여섯 가지. 여기는 그냥 암기를 해서 여섯 가지를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식행정에 관련돼서 각종 정보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KMC와 GKMC를 연계할 수 있도록 활용 관리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쓰시고 그럼 추가적으로 정보를 계속 연계하면 업데이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등록과 갱신을 요청을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연계가 됐을 때도 최신으로 항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이 내용에 쭉 흐름대로 쓰시면 돼요. 자, 제가 이 지식행정 활성화 관련된 내용을 모의고사 6회 출제를 했었어요. 6회 출제를 했었는데 놀랐던 이제 포인트는 수업을 쭉 듣고 6회 채점을 했는데 뭐를 쓰셨냐.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정부지식 활성화 계획을 쓰신 분이 제법 있었는데 자, 뭐가 문제예요? 이거 두 개 조문 삭제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정부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은 조문이 삭제돼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시험 범위가. 지금 다른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을 개정하시고 전에 거는 이제 삭제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지금 실전 모의고사를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 중에서 개정사항이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놀랬던 게 그거죠. 실제로 여기 실강을 들었는데 6회 모의고사에서 그 계획을 쓰신 거죠. 몇 분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더 많으시겠죠. 그래서 내가 개정사항이 뭔지 모르겠다. 지금 처음 듣는다. 개정이 됐나?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그 공지사항의 자료실에 개정 추록이 올라갔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론 강평이 쭉 끝났는데 사실 과목 특성상 다른 과목처럼 사례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론할 거리가 없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이나 절차 보면은 실제 시험 끝나도 이거 논점 A 논점이네, B 논점이네 막 토론을 해요. 이거 같네, 저거 같네. 사무관리론은 그럴 게 없죠. 내가 외웠으면 쓰고 못 외우면 못 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강평이라기보다는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 목차 한번 다시 살펴봐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썼으니까 내가 잘 썼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핵심 요약집을 이제 앞으로 남은 6회 동안 다시 암기를 할 거예요. 다시 암기를 할 건데 자, 구성은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우리 토픽을 5개를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 파트, 행정 파트를 5개를 공부를 할 거예요. 5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지만 어차피 누적 회독을 해 오실 거니까 이제 실전부터는 수업을 나갈 때 이제 같이 외워보시는 거죠. 이제 큰 소리로 같이 제가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을 정도, 물어보지 않았을 때도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같이 대답이 나올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강제적으로 1회독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잖아요. 쉬게 돼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라도 앉아있으면 공부를 하시잖아요. 집에 가면 쉬게 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쭉 그냥 그날 공부한 거 그날 복습하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체 핵심 요약집을 다 같이 볼 거예요. 다시 이제 별표 정리하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민원처리법에 대해서 내가 나왔는데 모른다 또는 좀 양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론에서 꼭 쓰는 이 재정 목적 쓰라고 말씀드렸죠. 민원 파트나 행정 파트나 모든 문제 다 쓰지 마시고 내가 좀 약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론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점수를 정말 1점 아니면 뭐 0.5점이라도 그 점수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되시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원부터 가보셔야 되겠죠. 민원도 똑같아요. 이 단어 민원에 대한 논점이 나오지 않더라도 민원과 관련된 논점이 나왔을 때 내가 다 썼지만 거기다 대고 추가적으로 더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풍부하게.
그런 용어로. 자, 이거는 이제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자, 민원. 우리 외울 수 있죠.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답안지에 쓰신다고 하면은.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민원의 종류라고 해서 우리가 달달달달 외웠었는데, 이 문제가 단독으로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 안 나온다라고 해도 관련해서 법적 민원, 예를 들면 뭐 사전심사 청구라든지 복합민원이라든지 법적 민원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답안을 풍부하게 쓰실 수 있겠죠. 사고력으로 쓰실 수 있으니까 이런 용어는 기초적인 거라서 이제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원의 종류는 크게 뭐와 뭐예요?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으로 나눠져 있고, 일반 민원에는 법정, 질의, 건의, 기타 이렇게 나눠진 거죠. 네, 그러면 법정부터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법정. 자, 법에서 정한인데 법령, 훈령, 예규 등 정한이죠.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서 자, 머릿속엔 세 개가 들어가야 돼요. 1번, 인가, 허가 등을 신청. 그리고 2번 뭐예요? 장부, 대장 등의 등록, 등재를 신청. 자, 다시 인가, 허가 등의 인가, 허가 등의 신청, 장부, 대장 등의 등록, 등재 신청 또는 신고. 자, 세 번째,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또는 증명 신청. 자, 이거 세 가지가 뭐예요? 법정 민원이죠. 법정 민원. 자, 두 번째, 이제 질의 민원이죠. 질의 민원은 법령 제도 절차. 우리가 처리기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눠질 거예요. 법령 제도 절차 등에서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자,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하실 때 법정 민원 인허가 엄청 많이 하실 거고, 질의 민원 엄청 많이 하실 거예요. 질의 민원.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자, 그 다음에 건의 민원이죠. 건의. 제도나 운영의 개선. 기억이니까, 건의니까, 뭐를 원하는 거, 결국에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건의 개선. 자, 마지막 기타는 뭐예요? 법정 질의 건의 외가 아니라, 법정 질의 건의 고충 민원 이외, 외에, 모든 민원, 고충 민원 외에 두 가지 내용이죠. 두 가지. 첫 번째, 단순한 거. 단순한 절차나 요건에 대해서 상담 설명 요구. 우리가 공무원한테 단순히 뭐 물어본 거예요. 단순히. 그런 것도 기타 민원인 거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 알리는 거. 이게 고충 민원이 아니라 기타 민원이에요. 이 내용을 이제 고충 민원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편 사항에 알리는 거는 기타 민원이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 기타 민원이다. 자, 쭉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제 쭉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가 이제 고충 민원이죠. 고충 민원. 자,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 그리고 소극적인 처분, 뭐 부작위 같은 거죠. 위법 부당, 소극적인 처분,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행정기관 때문에 국민의 권리 침해하고 국민한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뭐다? 고충 민원이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한테 침해 불편 부담을 해결 요구하는 민원이 이제 고충 민원인 거죠. 고충 민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민원의 종류를 이제 쭉 지금 정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쭉.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인이죠. 민원인 그리고 행정기관에 대한 처리기관인 행정기관. 자, 민원인,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고객이죠. 미래의 고객. 민원인은 뭐예요?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단체. 개인 법인 단체. 다 저희의 이제 의뢰인이 되는 거죠.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단체. 자, 그런데 민원인이 아닌 경우, 세 가지가 예외 규정인 거죠. 민원인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우리가 외울 때 민원이 뭐예요?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죠. 요구하는 것은 다 민원이에요. 다 요구를 한 거죠.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다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하는 자가 민원인인데, 민원인이 아닌 경우는 요구하는 1번, 뭐예요? 행정기관, 민원인 아니죠. 자, 두 번째, 행정기관과 사법상, 그러니까 개인적인 계약관계에 있어서 그 계약과 직접 관련했다.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을 했다. 그럼 민원인이 아닌 거고. 자,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면은 민원인으로 보지 않고 해당하지 않는다. 세 가지 경우 예외사항 우리가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더 리마인드가 되고,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더 익숙해지죠.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쭉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처리 기간인 행정 기간도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기간인 행정 기간. 첫 번째, 국회 법원 헌재 중선이가 끝이 아니었죠. 우리 계속 추가적으로 공부했던 게 뭐예요? 국회 법원 헌재의 뭐예요?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간. 그렇죠? 우리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있으면 저쪽 국회 입법부죠. 법원 헌재 사법부죠. 이상하잖아요. 행정기관이 국회 법원? 아니죠. 국회 법원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이제 행정기관인 거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중앙, 지방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입법, 사법, 행정이 있다고 하면은 입법, 사법, 국회, 헌재, 중선위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관련 기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여러 가지 뭐 금감원도 들어가고 공사공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마지막에 이게 공무수탁사인이라고 우리가 익숙한데, 법령 등에 따라서 행정 권한이 있거나 그 행정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 단체 기관은 우리가 행정 기관인 거죠. 공무수탁 사인 이렇게 세 가지를 행정 기관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조금 더 붙여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토픽 3번이 뭐예요? 이제 특 A급이죠. 특 A급.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시험에 대비해서 이 논점을 다 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1번에 내지 않았죠. 이래 이거를 달달 외워오시지 않았을까 해서 이걸 내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오늘 이거 다시 여러분들 열심히 외우셨으니까 점검차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죠. 예전에는 의무만 있었는데 올해 포인트가 뭐예요? 보호 규정을 얼마나 잘 쓰냐. 자, 근데 보호만 따로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의무와 보호를 같이 써주면 좋겠죠. 항상 권리와 의무 있는 것처럼 의무와 보호, 보호가 이제 권리인 거죠. 자, 먼저 의무를 볼게요. 민원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 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보호 규정을 얼마나 잘 외우는지. 자, 만약에 시험에 나왔어요. 대박 났다. 나 무조건 붙는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외웠어요. 이거 모두가 다 외웠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차분히 실수를 안 하느냐 싸움이에요. 이런 특 A급은. 자, 그래서 차분히 외워보면 보호규정. 첫 번째, 행정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요. 행정기관장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보호 조치해야 되는데, 크게 뭐가 있어요? 민원인의 폭언폭행. 기본적인 거죠. 욕하고 때리고, 폭언폭행. 두 번째, 욕하고 때리고 괴롭히는 거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폭언, 폭행, 괴롭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죠. 그 필요한 조치가 뭐예요? 폭언, 폭행, 괴롭힘이니까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겠죠.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민원 처리 담당자가 뭐를 이걸 요구를 해야겠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장이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행정기관장에게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그러니까 1번의 조치를 뭐예요? 요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차이가 뭐예요? 1번은 행정기관장은 무조건 해야 되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이런 조치를 오히려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세 번째, 요구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 요구를 이유로 담당자한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인사상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해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데, 만약에 그 담당자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겠죠. 담당자가. 그러면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라는 예외 규정을 둬서 무조건 불이익을 주어서 안 된다에 어떻게 보면 좀 풀어주는 거죠. 어떤 사유를 고려해서 이 말은 결국에 뭐예요? 불이익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숨어 있죠.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려해야 된다. 불이익을 줘서 안 된다고 했지만 조금 이제 풀어준 거죠. 그래서 크게 행정기관장은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담당자는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불이익을 주려는 경우에는 충분히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호에 대해서 보호 규정을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필요한 조치가 뭔지 구체적으로 여섯 가지가 시행령의 규정에 쫙 돼 있어요. 여섯 가지 그대로 칼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보호조치. 자, 첫 번째부터 외워볼게요. 첫 번째, 담당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은 보호하기 위해서를 못 외웠다라고 하면은 뭐를 외우실 거예요?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외우실 거죠. CCTV지만, 정 안 써지면 CCTV라고 쓰지만, 일단은 영상 정보 처리 기기 등 안전 장비, 예방이죠. 안전 장비 설치하고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방적 측원에서 안전 장비, 그리고 안전 요원이 설치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발생했거나 하려는 때, 지금 이제 임박했을 때 증거 수집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두 번째,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 장비. 너무 길다. 그러면 녹음 전화 등의 운영. 이렇게 외울게요. 녹음 전화 운영. 첫 번째는 CCTV 안전 요원. 두 번째는 증거 수집을 위해서 녹음 전화 운영.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민원인. 폭언, 폭행 등으로 방해하고 있는 지금 그 문제의 민원인에 대해서 퇴거 조치죠. 퇴거 조치. 앞에 문장을 당연히 다 쓰면 쓸수록 좋아요. 이런 거는 너무 특 A급이고 남들 다 쓰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안 외워주시는 분들은 이거 키워드부터 잡아가시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그 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어떻게 해요? 분리하고, 담당자를 분리하고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죠. 일시적으로 중단.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민원인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치료 및 상담 지원. 5번. 자, 마지막 6번. 치료와 상담 지원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마지막에 고소, 고발 또는 손배 청구까지.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법원에 증거물이나 증거서류, 이렇게 우리 다 땄잖아요. CCTV 이런 거 땄던 거를 필요한 지원을 마지막에 해주는 거죠.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마지막.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보호 조치까지. 그러니까 보호와 보호 조치를 구분해서 보호 조치 1, 2, 3, 4, 5, 6번까지 쫙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장의 역할을 따로 뺀 이유는 뭐 이게 있다기보다는 우리 시험에서 행정기관장의 역할을 대대로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특 A급 고득점을 받으시라고 행정기관장의 역할도 이제 추가로 외우셔야 되는데, 자, 행정기관장이 뭐를 했었어요? 폭언, 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민원에 대한 퇴거 조치 당연히 했고, 그리고 처리 담당자의 분리, 일시적 중단도 하고, 자, 마지막에 피해 치료 상담 지연, 그리고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 제출하는 서포트한 이런 지원 조치, 즉 1번부터 6번을 조금 정리한 조치를 하는 게 행정기관장의 역할이다. 좀 정리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써주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고소고발 손배 청구를 했을 때 그거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죠. 전담 부서를 이제 지정해야 된다. 총괄하는 전담 부서, 고소고발 손배 청구에 관해서 그거를 대응하는 업무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된다. 자, 2번 규정을 잘 써주셔야 되겠죠. 빠지지 않게. 여기는 그냥 특 A급이고 누구나 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엄청 잘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별표 3개죠. 별표 3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에서, 자, 의무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자, 보호는 크게 보호와 보호 조치로 나눠요. 보호 규정은 행정기관장이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담당자는 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그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세 가지 규정 써야 돼요. 다 논리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면 도대체 행정기관장이 해야 되는 필요한 조치가 뭐냐? 1번부터 6번까지 쭉 있는 거죠. 자, 1번부터 이제 안 보고 외워볼게요. 1번부터. 이제 앞에는 빼고 이제 뒤에 핵심부터 외울게요. 1번. 영상 정보 처리 기기 등 뭐예요? 안전 장비 설비 및 안전 요원 배치. 자, 그리고 2번은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 뭐예요? 증거 수집 등을 위해서 녹음 전화 운영. 녹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누르라고 돼 있죠. 녹음 전화 운영.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폭언, 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퇴거 조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분리하고 그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그쵸?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피해 상담 지원. 자, 마지막은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법원에 증거물 서류 제출 등에 필요한 지원 해서 1, 2, 3, 4, 5, 6 쓰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꼭 써야 되는 게 이거죠. 고소, 고발, 손배 청구 등을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된다. 자, 이 문구도 꼭 쓰셔야 돼요. 크게 여섯 가지는 그냥 시행령의 1, 2, 3, 4, 5, 6, 그러니까 객관식처럼 나와 있는 거니까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행정기관 역할에 이 전담부서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을 하셔서 그냥 툭 치면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문제 4번은 오늘 시험을 본 거기 때문에 토픽 4번은 이제 좀 잘 외우실 거라서 이제 쭉 가보도록 해볼게요. 5번까지만 하면 되니까. 자, 민원의 신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민원의 신청. 자, 이제는 알겠죠? 민원의 신청 뭐예요? 문서로 해야 된다. 근데 그 문서가 전자문서 포함. 그래서 문서로 해야 된다. 다만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원칙이 뭐예요? 그래서 문서로 무조건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기타 민원은 구술이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자, 기타 민원이 우리가 접수할 때도 담당 공무원한테 잠깐 뭐 물어볼 수 있죠. 그거를 문서로 물어보는 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구술로 잠깐 물어볼 수 있고 우리가 매일 하는 일할 때 정무원한테 엄청 전화해서 뭐 물어봐요. 절차 요건 물어봐요. 다 전화로 하는 기타 민원인 거죠. 사실상 다 전화로 물어보니까. 자, 그럼 신청 방법은 보통 당연히 접수를 하겠지만 좀 특이사항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적으로 시행령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원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이 있겠죠.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자,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안 와도 되는 민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업무가 있으면 사실 엄청 좋죠. 가는 게 왔다 갔다가 이제 힘들거든요. 왔다 갔다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외웠어요.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이죠. 전자적 제출해야 되는 서류 뭐예요? 전자문서나 전자와 문서. 전자문서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가 있는 거죠.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다. 근데 예외 규정 네 가지죠. 이거 이제 채점할 때 볼 거예요. 얼마나 잘 썼는지. 첫 번째는 받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정보 시스템이 없다. 자, 두 번째는 있는데 정보 시스템에 장애죠. 정보 시스템에 장애로 받기가 어려운 경우. 자, 세 번째는 받았는데 판독이 안 돼요. 읽을 수가 없는 거죠. 판독이 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된 경우. 자, 네 번째는 그냥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않는다. 전자문서나 전자화 문서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서 내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에 이런 예외 규정으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알려줘야겠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방문하세요 이거죠. 직접 방문하시고 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안내를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데 제출한 전자화문서 특히 이제 스캔 뜬 거 전자화문서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즉 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진본성이죠. 진본성을 이제 확인해 줘야 되니까 원본 대조필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원본과 똑같은지 확인을 해달라. 진본성을 확인해 주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민원의 신청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민원의 접수 볼게요. 접수 일단 보기 전에 민원의 접수 원칙 신청은 뭐였어요? 문서로 해야 된다. 접수 원칙 뭐예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이렇게 갑자기 안 나요. 접수 원칙은 접수를 보류 거부할 수 없으며 1번 보류도 하면 안 되고 거부해선 안 되고 세 번째 접수된 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해서도 안 되는 거죠. 보류 X, 거부 X, 접수된 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해서도 안 된다. 접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과 접수를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 게 신청은 민원인의 입장인 거예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서로 신청해야 된다는 거고 민원의 접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신청을 한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신청과 접수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조금 시점을 달리해 주시면 돼요. 신청을 한 거랑 행정기관이 접수를 받는 건데 그 접수를 받을 때 보류하거나 보류하는 게 늦게 처리하는 거죠. 막 쌓아두고 보류하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그냥 안 받아요 라고 되돌려 보내면은 안 된다. 세 가지 이제 접수 원칙이죠. 원칙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접수는 행정기관 접수를 받는 거니까 원칙은 그냥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자 외울 게 뭐예요? 절차가 엄청 많아요. 접수 절차.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그냥 일부러는 아니지만 어떤 민원 접수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청 가서 해보면 쭉 정리가 돼요. 실제로 해보시면 내가 접수가 공부가 너무너무 안 된다 한번 가보시면 이제 쭉 모든 절차가 이해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민원하면 어디서 접수한다 생각하냐면 민원실에서 접수해요. 되게 큰 이제 시청 같은데 구청 같은데 보시면 이제 강남구청 같은 데 가시면 1층에 이제 민원실에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민원실 같은 경우에 전자민원 창구 우리 공부했죠. 온라인 민원 창구 민원실 오프라인 민원실 말고도 전자민원 창구 그 세월 전자민원 창구를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접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민원실은 우리가 공부했을 때 민원실을 설치해야 된다 아니죠. 설치할 수 있다. 즉 그 말은 뭐예요? 민원실이 없는 곳도 있어요. 민원실이 없는 곳은 그 문서 담당 부서죠. 문서 담당 부서 또는 처리하는 곳, 처리 주무 부서에서 접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원실이 없으면 문서 담당하는 곳이나 처리 주무 부서에서 접수한다. 접수하는 곳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수 원칙은 부당하게 보류 거부해서는 안 되고 접수된 그 서류에 대해서 부당하게 반려해서 안 되는 거죠.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자, 접수 절차는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의뢰를 받고 접수한다고 생각하면 어디 가요?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는 건데 갔더니 민원실이 없다. 그러면 문서 담당 부서 또는 보통 이 처리 주무 부서에서 접수를 하죠. 처리 주무 부서에서 접수를 한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행정기관에서 기관 입장에서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접수증을 줘요. 접수증을 주면은 여러분들도 의뢰인한테 안심하라고 접수증 찍어가지고 잘 접수됐습니다.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접수하고 나서 주면은 아, 잘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만약에 기타 민원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에 구술로 했는데 접수증 줄 게 뭐가 있어요. 그쵸? 기타 민원. 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했으면은 뭐 만나야지 접수증을 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줄 게 없죠. 안 만났으니까. 자, 세 번째. 처리 기간의 즉시. 바로 뭐 처리됐으면 접수증 주고 말고 할 게 없겠죠. 자, 네 번째. 접수증에 가름하는 어떤 문서를 준다라고 하면은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1번, 2번, 3번, 4번 접수증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보면 좀 상식적이죠. 접수증을 주는데 안 주는 경우 그럴 수 있겠구나. 자, 그럼 세 번째. 만약에 그 처리하는 주무부서가 접수를 이제 받을 때 두 명 이상의 민원인이 왔다라고 하면은 대표자를 정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 두 명 이상이니까 대표자한테 민원서를 제출하면 한 명한테만 접수증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단체가 10명이면은 10명한테 접수증 다 줄 수 없으니까 대표자한테 접수증을 교부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자, 이제 절차가 7개가 있어요. 절차.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절차니까 그냥 쭉 매뉴얼을 외우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상 중요도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가보고 지금 수업에 들었던 게 뭐라도 기억이 나서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자, 다시 우리 기억이 나잖아요. 민원에 접수하면은 거부금지 그리고 보류금지 부당하게 되돌려보내서 안 된다. 그리고 어디서요? 민원실에서 우리 접수하는데 거기 민원실에 전자민원 창구도 포함인 거고 민원실이 없으면 문서 담당 부서나 처리 주무 부서에 접수한다. 그쵸?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하는구나. 자, 그리고 접수를 했을 때는 우리한테 뭘 줘야 돼요? 접수증을 줘야 되죠. 근데 안 주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구나. 자, 이렇게 기억이 나시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접수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행정사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궁금하죠. 언제 끝나요? 등등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접수할 때 민원인한테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가 의뢰인을 대리해서 민원을 접수한다라고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쫙 봐요. 서류 잘 돼 있네요. 보안 이거 이거 빠지셨네요. 알려주고 또는 처리 절차가 뭐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주고 처리 소요 기간은 얼마 정도 돼요라고 안내를 해줘야 되고 실제로 좀 알려줘요. 바로 안 돼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되게 친절하죠. 바로 안 돼요 그렇게 알려줘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대충 얼마 정도 걸려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다 알려주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접수할 때 행정사죠. 뭐를 꼭 받아야 되냐? 위임장을 받아야 돼요. 위임장을 받아서 이거 민원이 본인 맞는지 또는 대리인이 맞는지 위임장 받은 맞는지 본인 확인하는 거죠. 본인 확인.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다섯 명 이상으로 민원인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면 똑같은 민원이 동일한 취지가 다섯 명 이상의 민원인으로 들어오면은 병합해서 접수할 수 있다. 한 번에 묶어서 접수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보면은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 이제 세월 말씀드렸죠. 세월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 신청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8 근무 시간, 그러니까 하루 정도 잡으시면 돼요. 9 to 6 근무한다고 했을 때 점심시간 빼면 8시간 나오니까 그 이내에 일단 처리가 아니죠. 접수를 일단 해라. 그날 들어왔으니까 접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원의 접수는 이제 접수 절차까지 쭉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 우리 핵심 요약지 보시면은 이제 쭉 보면 목차를 보면 이제 기억이 나야 돼요. 목차만 쭉 보세요. 목차만. 앞에를 펴시고 이제 앞을 보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자, 민원의 종류죠.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특정한 처분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고 민원의 종류 일반민원, 고충민원, 일반민원의 법정, 질의, 건의, 기타 쭉 나온다. 목차 지금 쭉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민원인, 처리기관의 행정기관. 민원인 뭐예요?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단체인데 민원인이 아닌 경우,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서 우리 세 가지 나왔죠. 똑같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이랑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 직접 계약 관련이 있는 자, 세 번째 선면주소 등이 불분명한 자. 자, 행정기관, 국회법원원제 중선이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소속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세 번째 공무수탁 사인인 거죠. 법령 등의 권한 위임을 받은 행정 권한을 있거나 위임받은 법인단체, 개인법인단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라고 했을 때 의무는 여러분 외웠고, 자, 보호 크게 세 가지죠. 행정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담당자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그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그렇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보호 조치에서 1, 2, 3, 4, 5, 6이었죠. 그래서 1, 2, 3, 4, 5, 6 간단하게 안전 장비, 안전 요원 배치, 두 번째 녹음 전화, 세 번째 민원인 퇴거 조치, 네 번째 담당자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다섯 번째 신체 정신적 피해 치료 및 상담 지원, 여섯 번째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이제 필요한 지원에서 여섯 가지인데, 이 고소고발 손배청구와 관련해서 이에 대응하는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뭐예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된다. 자, 요것까지 꼭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토픽 4번이, 4번이 뭐예요? 민원의 신청이죠. 신청하면 이제 뭐 나와요? 문서로 해야 된다. 그 문서 바로 안에 전자문서 포함인 거죠. 그리고 직접 방법에 관련해서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증명서류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관련해서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근데 네 가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외 규정 외웠었고, 자, 그 다음에 네 가지 예외 규정으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민원인한테 알려야 되죠. 알려서 다른 방법을 안내를 해야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제출한 전자와 문서가 진짜 원본과 일치하는지, 발급한 문서와 일치하는지 진본성을 이제 확인 요청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민원의 신청 끝났고.
자, 5번이 민원의 접수죠. 접수 원칙.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고 접수된 민원을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하고 접수 절차가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민원 접수하면 뭘 받아야 돼요? 접수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안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기타 민원 그리고 직접 방문 안 하는 거 처리 기간이 즉시인 거 그리고 접수증에 가름한 어떤 문서를 줬을 때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민원인이 여러 명이어서 2인이어서 대표자가 접수를 하면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받는 거야. 다 접수증 관련이죠. 하나의 접수증 교부하는 거고 또 접수하면 뭐 알려줘야 돼요? 뭐 서류 완비 여부, 처리 기간 등을 안내해줘야 되고 본인 확인해야 되죠. 민원이 본인 맞는지 위임 받은 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5명 이상의 민원인이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면 병합해서 접수할 수 있다. 자, 그럼 마지막에 특이한 거. 우리가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도 우리 민원 접수를 받을 수 있죠.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 민원이 신청이 됐으면 우리가 접수는 언제예요? 8일 근무 시간 있는데 전자민원 창구에 도달할 때부터 그러니까 도달주의죠. 도달할 때부터 8일 근무 시간 이내에 접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청을 거기서 하면 행정기관은 접수 해야 된다 해서 접수 절차는 쭉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생각나는 거를 이제 써주시면은 충분히 잘 써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딱 공부를 하니까 목차를 보면 쭉 지금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10번까지 하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목차가 계속 리마인드 되는 식으로 해서 우리 민원 파트 생각보다 몇 개 없어요. 30개예요. 30개 오늘 5개 끝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우리가 30개를 해나가면 되겠고 자 2교시 때는 그래서 이어서 이제 뒤에죠. 행정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암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5시 3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